어제 김기현 대표님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정치쇄신 과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공통과제입니다. 이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우선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내용을 공유하며 실천 의지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도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의